인생에 대한 팩트가 없다, 팩트.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안정이 안 돼. 지금 이 정도의 나이면 뭔가 자리를 잡고 지금 뭐 결혼을 하든 뭐를 해갖고 안정을 하고 자손을 낳고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인생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도 결단력이 딱 안 쓰고 그런 수준이야. 근데 올해까지는 이제 내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뭔가 확 그러니까 바뀐다고 해. 뭔가를 시작하고 다시 시작을 하고 뭔가 인간으로서의 운이 들어오고 그런 수준이야. 그래서 올까지는 그냥 머리는 있어도 꼬리가 없는 형국이다. 뭐든. 근데 내년부터는 그래도 뭔가를 시작함으로써 인해서 본인이 조금 좀 올라서는 그런 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남 밑에서 직장생활 못해. 보기에는 수더분해 보이나 남 밑에서 직장생활을 하라는 사주가 아니야. 자체가 뭔가를 해도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내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우두머리로 후들러야 되는데 후들릴라니 그게 될 턱이 있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뭔가 시작을 하고 계획을 해야 돼. 본인이 그렇지 않으면 그 운이 또 꼬꾸라져서 서른이 넘어가야만 그 운이 한번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필코 내가 뭘 하겠노라 올해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부터 움직이면 본인 괜찮으실 것 같아. 근데 올까지는 조금 답답한 수준은 맞다.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잘 안 돼야 돼. 안 따라주든지 주변이 안 따라주든지 아니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든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년 수준 좀 보자. 올까지는 좀 잘 넘기고 내년 수준 가서는 본인한테는 크게 어쨌든 전환 포인트가 된다.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간으로 상처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응? 언제쯤이요? 올해. 올해요. 지금도 상처를 안 받은 건 아닌데 아주 큰 상처. 그거는 아무래도 이성적인 문제가 크겠죠. 근데 그런 운이 그러니까 벗어나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움츠리고 있으면 안 돼. 미리 대비는 하다는 얘기야. 비 온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우선 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우리는 말하는 건 다 음력으로 얘기를 하거든. 음력으로 10월 곧 고무렵이야. 그때쯤에는 조금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마음 단도리를 좀 하고 그래야지 본인이 크게 상처를 받지 않아. 그렇게 하고 나서 내년에 멋있게 일어나면 되겠다. 네. 그죠? 본인한테 제일 큰 고민이 지금 인간 문제 아니야? 그쵸. 근데 역시 나지. 점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느낌으로 알면서도 확인받는 그런? 근데 그 느낌 지금 틀리지 않고요.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상처라는 게 뭐 헤어지거나 뭐 그런 게 그렇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대편으로 인한 상처. 그러니까 상대편의 치부를 알게 된다든지 상대편에서 먼저 이별을 통보를 한다든지 그게 10월 달에 그게 들었다는 얘기야. 그 무렵에는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좋게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점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내년 아직 어리잖아. 얼굴도 예쁘고 내년 들어서면 더 좋은 사람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기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 다른 거. 그것 때문에 왔지?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내년 가서 이제 뭐든 자신 있게 씩씩하게 해요. 내년에는 뭔가를 해도 막 그냥 그래도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는 있는 해 운연이니 어쨌든 올해만 잘 넘기고 내년 수준부터는 조금 화이팅 넘치게 해도 될 것 같아. 자신감 있게 뭐든. 네. 감사합니다. 네.